자경 씨, 나 지금 나가는 길이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. 변호사 사무실엔 왜? 이혼 때문에? 재산 큰 집 자식들이 묶은 것 때문에? 당신이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? 미국으로 연락 왔더라고. 언제요? 한 3일 됐나? 근데 왜 연락을 안 해줘요? 내 연락 안 받은 게 누군데 그래. 내 전화 안 받잖아 당신. 그래 놓고서 왜 연락을 안 해줘요 소리하면 쓰나. 물이나 좀 가져와 봐. 뭐해? 물 좀 가져오라는데. 왜 온 거예요? 물 마시러 왔다. 왜? 무슨 일이냐고요? 물 가져오는 게 그렇게 어렵냐? 돈 드냐? 왜 여러 번 말을 하게 해? 12시간 비행기 타고 온 남편한테 물 한 잔 안 줬다. 이거 이혼할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한다. 알아 몰라? 조용히 해결하려고 그랬더니 초장부터 성질을 건드리고 있어. 자경 씨 애들 아빠가 왔어. 오늘 못 만날 것 같아. 이따 전화할게. 드디어 왼수 덩어리가 왔단다. 머리 아파. 왜? 아, 왜 이렇게들 복잡하게 사는 거야? 당신 내가 아는 사람들 때문에 피곤해? 짜증나? 그게 아니라 가뜩이나 여기저기서 편찮으신 분들 생겨서 괴로운데 이상한 사람들까지 나타나니까 신경질 나잖아. 그 여진 씨 신우, 여진 씨 남편, 그 이상한 남매 세트. 자기 혹시라도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말해. 알았지? 뭐라고 말을 해? 네가 하도 오지랖 넓게 풀썩거리고 다녀서 내 생활 리듬이 깨진다. 그럼 어쩔 건데? 자중해야지.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당신인데 당신은 뒷전이고 딴 데 정신 팔고 살면 그게 아내야? 외간 여자지. 안 그래? 자기야, 나 피곤해? 배고파. 으이구, 이 뚱땡아.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배가 고프냐? 위안되듯이 금박구박하고. 피곤할 때 위해준댔지. 배고플 때 위해준댔어? 가서 어머니 검사하는 거나 좀 봐. 알았어. 언니, 이거 좀 드세요. 고마워. 마셔. 아무 생각 없다. 정신 차려, 임마. 자. 어머니 진짜 안 좋으시면 돌볼 사람은 넌데 네가 생각 없이 있으면 어떡해. 아직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제가 이런 얘기해서 언짢으신 거 아니죠? 아니, 엄마 수발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했네. 말 잘했어, 너. 언니가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건 그동안 아버님, 어머님이 건강하셨다는 거죠. 입원하신 적도 없고 병수발 들게 하지도 않으셨고. 하긴, 여진 누나 봐. 엄마 때문에 꼼짝도 못했잖아. 우리 엄마 아버지는 자식들 그 고생도 안 시키고 고맙지. 아, 참. 여진 언니 남편 왔대요. 장례 다 끝나니까 와? 그 인간도 참 사람 아니다. 왜 온 거야? 혹시 우리 준아한테? 모르겠어요. 여진 언니랑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. 오늘 못 나온다고. 변호사 사무실은 왜 가? 이혼 때문에? 그게 아니라 여진 언니가 아버지 호적에 올라있어서 어머니랑은 법적으로 모녀관계가 아니라 친자 확인하고 유산을 받을 수 있댔거든? 근데 본부인 자식들이 아버지 유산 다시 내놓으라고 다 걸어놨대. 아니, 그게 가능한 일이야?
그거 물어보러 변호사 사무실 가려던 거라니까. 여진이도 참 사는 게 왜 그렇게 고달프니? 결혼을 잘못해서 그렇지. 결혼이랑 유산이랑 뭔 상관이야? 아, 형이랑 결혼했어 봐. 그 유산이 왜 필요하냐? 그런가? 제니 아빠. 제니 아빠. 어, 왜, 왜? 할 얘기 있으면 하고 가요, 그만. 어, 어딜 가? 여기 오려고 한국 온 거 아닐 거 아니에요. 여기 오려고 온 거야. 왜요? 왜긴 여기서 살려고 온 거지. 당신 여기서 왜 살아요? 나 한국에서 교수하기로 했어. 어떻게 해요? 어떻게는 교수 되는 과정 몰라서 물어? 논문 내고 심사 통과하고 인터뷰하고 통보 받고 그럼 교수 되는 거지 뭐가 어려워? 엄마 돈 다 쓴 거예요? 다는 아니고 좀 남았어. 엄마 초상에도 안 오고 이 집에 와서도 엄마 얘기는 꺼내지도 않은 당신이 엄마 돈을 써서 교수가 됐다고요? 장모님도 하늘에서 바라는 일일 거야. 누가 그래요? 엄마가 그 돈으로 당신 교수 자리 사랬다고? 장모님은 손자 손녀가 교수 자식이란 소리 듣는 거 안 바라실 것 같아? 장모님은 자기 딸이 교수 부인이란 소리 듣는 거 바라지 않으실 것 같냐고. 그 소리 들으면서 살라고 나한테 당신 시집 보낸 거 아니야, 장모님께서? 왜 이렇게 머리가 띵해? 귀엔 후유증인가? 하던 얘기 마저 해요. 이러고 있지 말고. 교수 집이 뭐 이 정도면 됐고 차도 일단 당신 차 쓰면 되고. 꿈도 꾸지 마요. 꿈을 꿔야 꿈을 이루지. 애들 한 달 후면 올 거야. 이쪽 학기 마치려고 일부러 정했으니까 애들 학교 알아보고 방이나 미리 꾸며놔. 누가 당신이랑 계속 산대요? 왜 당신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? 결정권이 지원의 가장한테 있는 거지. 그럼 옛날 남자랑 눈 맞아 집 나간 예편애한테 있나?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데요? 지금 뭘 바라고 이러는 거냐고요? 장모님 유산은 본처 자식들이 앞설 것 같으니까 그건 일단 포기하고 당신의 불륜으로 인해서 내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, 그건 장모님 치료비를 쓰시려고 미국 내 통장으로 보내셨던 3억, 그걸로 일단 받았다 치고 당신의 불륜 상대, 즉 박준하가 나한테 지불할 위자료는 그 다음은 알겠지? 당신 이 집 노리고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? 어쩐지 이 집 처음 봤을 때부터 남의 집 같지가 않더라고. 당신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고 지금 이러는 건데요? 권리? 권리가 왜 없어? 법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데. 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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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장! 이러면 남편에 대한 폭력 및 상해죄에 대한 위자료까지 추가되는 수가 있다. 역시 시차는 피곤해.